이명박! 국민기반! 허민박살! 이명박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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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은 지금 이명박 그 집 앞입니다. 제가 지금 분노에 떨면서 이곳에 와서 이 추위에 이러고 있는 거는 엊그저께 2주 한인신문 첫 번째 지금 보도했습니다. 이명박이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수주 때 토목공사 8조 원 중에 10% 8천억을 리베이트로 받았다. 이명박 측근이 이 보도가 나왔고 또 두 번째는 이명박 1월 1일 날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이명계약 없다고 큰소리 빵빵 치고 문재인 정부가 트집 잡는다고 오히려 역공을 펴왔죠. 그런데 지금 7일 날 일주일 채 안 돼서 그 이명박의 졸개 이명박 때 국방부 장관 김태형이라는 자가 아랍에미레이트 이명계약 했다 자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명박이 또 뭐라고 그러냐, 나는 몰랐다. 이 내용이 국무위에서 통과된 거다. 이명 계약 내용이 아랍에미레이트 이명각이 뭐냐, 아랍에미레이트가 어떤 군사적인 혼란이 일어났을 때 외국 침략을 받는다니 할 때 한국 군인이 자동으로 개입하는 이런 형제국 같은 이걸 맺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더 화가 나는 건 김태형이나 이명박이 그 당시 아랍에미레이트에 어떤 군사적인 문제가 발생해도 한국에서 국회 비준을 받지 않으면 그 군사 개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 얘기는 뭐냐? 아랍에미레이트를 상대로 국제 사기를 쳤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국민을 기만하고 그 당시는 그런 일 없다고 계속 국민한테 이 얘기하면서 국제 사기까지 친 지금 이명박은 국제 사기범이란 겁니다. 8천억 리베이트 부분도 더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명박이 과거에 현대건설 사장할 때나 리베이트 속에 산 인간입니다. 대한민국 어떤 원전 수주 때 10% 리베이트는 충분히 이명박 입장에서는 받지 않았다면 아마 원전 공사를 계약도 안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이명박이 듣고 반성을 하고 더 크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오늘 지금 제가 이 인터뷰를 하러 어제 그제 밤에 이 얘기를 듣고 정말 화가 나가지고 영상도 만들어 올리고 기사도 쓰면서 밤을 새우다시피 하고 오늘 이곳에 왔는데 마침 이명박이가 차를 타고 지금 집에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이명박! 국민기반! 허민박살! 이명박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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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사람이 양심이 있다면 그만은 잘못을 저지르고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다면 집에서 반성을 하고 있어야지 지가 뭐가 떳떳하다고 나가서 사무실에 가서 희덕거리고 지졸개 들어오고 무슨 다스 수사나 지금 그 저기 방해하려고 하고 더 한 가지 충격이라고 할 거는 어저께 채널A가 보도한 부분에 다스 수사를 막기 위해서 지 친이계 의원들을 동원해서 국회에서 다스 검사를 탄핵하겠다 이런 검토까지 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얼마나 이자가 뻔뻔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범죄자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이런 이명박이 이러고 있는데도 이 이명박이 드나드는데도 대한민국 언론들은 와서 한 줄 쓰지도 않고 여기 와서 이명박 드나드는 사진 하나 찍지 않는 이런 무관심을 보이던 부분도 정말 제가 그분들에 대한 어떤 서운함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저희 줄을 잡자 특공대나 이명박 심판행동본부가 지금 3개월째 이 추위에도 여기에서 저희가 이러고 있는 거는 이명박의 죄상을 국민들이 잊지 말라. 이명박의 죄를 더욱더 언론들이 좀 알리고 부각시켜서 분명히 이자가 적폐원흥 이명박이가 구속이 돼야만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사가 쓰여진다. 이걸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